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이재명 강성 당원 달래기 우원식 찍은 분들 나쁜 사람 아니야라는 기사입니다. 웃기네요. 이거 다 이재명 쇼 아닌가요? 당원들에게 편지 글도 포기하고 탈당한 게 아니라 해초리 들라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를 찍는 분들이 여러분 의사에 반하는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며 강성 당원들을 마음을 답잡게 나섰습니다. 이것도 다 쇼죠.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부산에 열린 당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여러분께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엄청난 기대, 신뢰, 믿음, 애정을 많이 가졌는데 변한 게 없네라는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회의장 선거 가지고 무슨 변한 게 없고 그러겠어요? 저기 국회의원들이 다 자유민주 투표를 해서 다 뽑는 것인지 당원들한테 묻고 그걸 확대시키는 게 다 나는 더 의도적이고 우습다고 생각해요. 이 발언은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들이 대부분 지지를 얻는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후에 이에 반발한 탈당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 이 대표는 대리인을 선출한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도 한다며 저는 그게 바꿔 가야 할 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하는 사람이지만 대의제에 뽑는 사람은 뜻대로 움직이며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되도록 당원 지지자들은 민도와 시민의식이 높으니까 주권자의 의지에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분기별 의원에 대한 당원 만족도 조사 실시 원내대표 의장 후보 선거 시 당원 의견을 30% 반영 당원과 당 지부 간 소통 강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메모를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당원 가지고 움직였다 그죠? 이 대표는 현재 시도당 의원장을 뽑을 때 5대5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인데 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높여서 가급적 경선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흔드는 데모할 때 이제 동원되고 이제 그러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등 기본적으로 최대한 당원들이 직접 선발에 관여해 당원 뜻이 맞는 후보들이 선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컨퍼런스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떠날 경각심을 한 오랜 동지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을 포기하고 탈당한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해초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도구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 그 독재적인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뭐 추미애를 뽑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여준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그런 선거 투표를 보고 호남 출신들이 대부분인 이 민주당 후보 당원들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호남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뭐 원내대표 대표적 후보에다가 이 저 국회의장 저 대표 후보들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다 사퇴시켰어요. 압력을 넣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꿰맞힌 사람들 해서 꽁 아니면 다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더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매우 치밀한 이재명의 계략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호남 출신 민주당 4선, 3선 의원들을 대거 참석했는데 모두 자진 사퇴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때도 다 이 사람들이 회유하고 압력 넣으니까 다 뒤로 4선 의원들, 3선 의원이 물러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리고 친북을 요구하는 이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 다 그랬어요. 친명계 소속 의원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 이재명 사람인 박찬대를 갖다가 밀기 위해서 다 주문사를 다 후보 사퇴를 압력을 넣고 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에서는 추미애하고 또 우원식 둘을 놔두고 나머지 저기 사선 의원들 다 또 이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은 실금원이 자기한테도 사퇴해내라 압력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꽁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두 사람을 낸 거죠. 우원식 이 박찬대 때
다 후보 저기 사퇴하게 하고 박찬대 한 사람만 단일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 언론이라든지 이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이걸 거부감을 느끼고 공격하자 이제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두 사람 둘 다 친명계예요. 그리고 나머지 호남 사선 그 호남 더민주가 뭐 어떤 당입니까? 호남에서부터 이루어진 당 아닙니까? 참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에는 친 이재명 지지자인 추미애와 우원식을 놓고 나머지 호남 후보들을 사선 3선 의원들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다 그만두고 뒤로 물러서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다 그랬어요. 이재명은 밑그림은 원내대표가 국민과 언론의 몰매를 맞으니까 호남 출신 후보들을 자진 사퇴 압력을 넣은 후에 친명계 후보 둘만 살려둔 형식적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추미애는 경상도 출신, 대구 출신이죠. 우원식은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호남당에서 호남인이 하나도 없어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호남 대표가 안 남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사선 의원이라면 어떤 우상호 같은 이런 사람들 다 나왔지만 다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이런 비민주적인 저기 후보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퇴해버린 겁니다. 이 당원들이. 호남을 다 배제하고 이게 무슨 당인데요. 굴론돌이 들어와서 박힌다고 뺍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나온 후보들을 다 사퇴하라고 하니까 자괴감 오죽하면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우원식은 이재명의 꽁 대신 당인 셈이죠. 추미애 대신 우원식 두 사람을 내놨어요. 둘 중 하나 뽑으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호남 출신 4선 3선 의원 다 압력 저기 협박해서 저기 후보 사퇴하라 해놓고 우원식하고 추미애만 놓은 거예요. 뭐 둘 중 하나만 돼도 된다. 그래놓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30명이나 탈당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마치 추미애를 뽑기를 원했는데 뭐 저기 우원식이 됐다는 것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재명은 국가 이익은 관심이 없고 국가 이익은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이. 그리고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모이라는 민중을 격동시키고 사이를 어지럽혀서 이 정부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임기 안까지 조용히 잘 국가가 굴러가도록 지지하고 잘 기도하고 하는 국민들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지금 야당 하는 짓거리가. 그 어떻게든지 이 정부가 잘 잘해서 임기 안까지 성공적으로 잘하고 다음 또 차기 대권으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걸 뒤집어엎어서 갖다가 탄핵시키고 이런 불행한 사건을 초래하자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 짓거리예요. 지금 뭐 서울역에서 더민주가 서울역에서 갖다 다 모여서 박근혜처럼 탄핵시키자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놔두나요 국민들이. 그렇게 탄핵시켜도 지는 대통령 안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참 독재를 쓰고 있는데 이게 국가로 해서 저런 사람 국가 저 대통령 시켜놔봐요.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민주당 사선 의원들까지도 자괴감을 느낀다 할 정도로 굴론돌이 이렇게 독재를 쓰고 이러는데 이 정부 지금 대통령을 잡고 흔들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민중을 선동해서 서울역에 모이라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사이를 어지럽혀서 이 정부를 망치고 대통령직을 뺏으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독재자 이재명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민주당 자체 내에서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갖다가 뽑아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온 나라가 다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또 이제는 이게 지금 야당이 국가를 갖다 도와서 어떻게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깨팔려서 이 나라를 갖다가 망치고 금강기 하기 위해서 그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한테다가 손목에 카메라 붙여가지고 선물 주는 공세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서 언론에 퍼뜨리고 이재명 비롯해서 이 더민주가 윤석열 죽이기 위한 각본 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최상병 문제, 뭐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뭐 핸드백 다 이것은
그 뒤에 몸통은 바로 이 대통령 대선에서 실패한 이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이게 몸통이에요. 이게 뭐 무슨 목사가 무슨 손목에다가 뭐 카메라 붙이고 와서 김건희 여사한테다 주는 거 그것은 꼬리예요, 꼬리. 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서울역에서 이제 뭐 사람들 운집해 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뭐 탄핵에 운운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역에 모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 나라 망해 먹을 짓거리죠,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이재명 강성 당원 달래며 우원식 찍은 분들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인 척하네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